마경의 16, 이승준. 카드 대출 사고 쳤다 김현숙 가출, 종합. OSEN 이소담 기자, 막회 먹은 명예씨 시즌 16, 이승준이 자존심에 김현숙을 속였다. 브이로그 방송된 TVN 월화 드라마, 막회 먹은 명예씨 시즌 16, 극본 한설리, 연출 정형근. 이하 마경의 16에서 낙원사에는 정채연 팬클럽의 비공식 굿즈 의뢰가 들어온 가운데 이승준 분의 타일 계약은 어그러졌다. 영예 김현숙 분은 정채연 팬클럽 굿즈로 3만에서 400만원 순이익을 벌 수 있게 됐다. 그러나 승준은 평창까지 향했지만 타이를 팔지 못했다. 승준은 아내랑 같이 사업하면 24시간 회사 다니는 기분이다. 이번 계약 어그러진 거 알면 날 얼마나 소름 끼치게 무시할까 라며 두려워했다. 모든 것을 털어놓기 위해 낙원사로 올라갔으나 똑부러지게 일하는 영애 앞에서 사실대로 말하지 못했다. 타이를 숨기기로 한 것. 그러나 영애는 승준을 믿어줬고 승준은 죄책감에 사로잡혔음에도 사실대로 말하지 못했다. 영애는 타일 대금으로 내일 직원들 월급을 주면 되겠다 고 말했다. 월급 체납 위기였으나 승준은 카드로 대출을 받고 말았다. 영애는 5차 배달을 언급했고 승준은 또 사실을 털어놓지 못하고 타일을 더 찍고 말았다. 방송 말미 영애는 모든 걸 알고 말았고 새벽 그녀는 집을 나갔다. 한편 라미란 분은 이규환 분의 제안을 받아들여 100회 특집 스토리 구상을 도와줬다. 그녀는 19금을 뛰어넘는 39금의 묘사로 규환을 감동케 했다. 그러나 라미라는 마사지를 받으러 왔다가 가슴에 멍울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비서덤 네트 어전.co.kr 사진 마경의 16 방송화면 캡처.